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3라운드 리뷰는 꿀TV의 알브레트 아인슈타인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꿀TV의 브레인이에요. 와, 너무 좋은, 너무 좋아요. 네, 13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리뷰 직전에 13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13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경기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총 3경기 리뷰해볼 텐데요. R팀이 직접 갔던 경기가 있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를 타고 비 내리는 호남선 원래 이제 한 소절만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광주와 수원의 경기를 갔다 오셨는데요. 수원이 드디어 승리를 가져갔어요. 박상혁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그 골이 이제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수원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은 6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승점 3점을 토대로 9위로 한 단계, 순위가 한 단계 도약을 했습니다. 네. 광주는 이제 7라운드 인천전 승리 이후에 6경기 연속 지금 무승 행진을 보이면서 순위가 점점 내려오는 그런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주승진 감독 대행 체제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2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제 주승진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지 이제 2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는데, 주승진 감독 대행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선수들이 잘해서 이겨줬다면서 선수들한테 공을 네. 돌렸고요. 사실 이제 이날 경기를 준비하면서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틀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하루는 공격, 하루는 수비를 반반. 예, 네, 반반. 예, 네. 네, 준비를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타가트 선수가 이제 명단에서까지 제외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전날 네. 훈련 때 이제 경미한 부상이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경기 당일 아침에 보고를 받은 바로는 뭐 부상이 크지는 않고 다만 이제 보호 차원에서 제외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원이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는데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경기력 자체가 사실 수원이 뭐 과거에 이제 명문 구단으로서 그 명성을 떨칠 때만큼은 당연히 아니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이날은 이상민이나 이제 김태환 이런 선수 그동안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부여하면서 뭔가 이제 팀 내의 활기를 불어넣는 데까지는 성공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작업이 매끄럽지는 못했고요. 네. 사실 뭐 득점 장면도 상대 수비의 실책을 놓치지 않은 고승범 선수의 커트에 이어서 이제 박상혁 선수의 득점까지 이어졌지, 뭔가 이제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이제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나온 득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네. 예, 전술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완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경기장에 직접 가보셨잖아요. 네, 이제 광주 축구 전용구장이 새롭게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광주 FC는 이날이 이제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네. 예, 그 전용구장 오픈 경기를 펼쳤는데, 사실 이 경기장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 기존에 홈으로 사용하고 있던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보조구장에 이제 가변석을 사면에 설치를 해서 약 한 만석 규모의 경기장, 아담한 경기장이에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자세한 영상은 저희가 따로 제작이 돼서 이제 뭐 한 내일쯤 나올 예정인데, 사실 지금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실망스럽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붕이 좀 없다는, 본부석 쪽에만 아담하게 기존 이제 네. 그 보조구장, 보조경기장 지붕만 활용하는 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좀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는 사실 네. 뭐 굉장히 현실적인 경기장 같아요. 국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축구의 현실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뭐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이런 결과물을 뽑아낸 게 아닐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직접 이제 판단은, 팬들 여러분의 판단은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근데 뭐 지붕 없어도 원래 비 맞으면서 축구 보고 집에서 싸온 참외 같은 거 먹고 이런 게 추억이잖아요. 사실 열정이죠, 그게 또. 네. 네. 열정입니다. 직접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원이 조금 고춧가루를 잘 뿌리는 팀 같아요. 네, 수원이 사실 이제 그
인천 축구 전용구장, 인천에 지금 쓰고 있는 흉이 아레나 홈구장이 이제 개장 경기 때도 수원이 인천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개장 경기, 특히 축구 전용구장 개장 경기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경기지만 상대팀이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는 네. 그런 역할을 톡톡히 네. 하고 있네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쌤 오늘 숙제 검사 안 했어요. 이런 애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얘 안 한 거 알고. 얘 안 한 거 알고. 난 했으니까. 이러면서. 그러셨다는 거죠? 네, 저예요. 네, 수원이 이렇게 1-0 승리를 가져가면서 그 위에 올라섰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경기인데 대구가 3-0으로 승리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제 경기 초반 대안의 선제골로 앞서갔던 대구가 구성용 골키퍼의 어시스트를 받은 세징야가 추가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후반에 터진 유재문 선수의 이제 헤딩 득점까지 묶어서 3-0으로 완승했습니다. 최근 2연패를 당하고 있던 대구가 모처럼 이제 대구다운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대승을 거뒀는데요. 승점 3점을 추가해서 22점에 올랐지만 이제 순위 자체는 5위로 변동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서 또 하나 이제 기분 좋은 사실은 6라운드였죠. FC 서울과의 6-0 대승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대구가 이제 주전 그 수비수들의 이제 부상 공백으로 약간 네. 이제 어려움을 보이다가 이날은 이제 클린시트 경기를 하면서 뭐 3-0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부산은 미끄러졌죠? 네, 지금 부산은 상위 스플릿을 노리고 있는 팀인데 이날 패배로 승점 추가에 실패를 했고요. 뭐 다만 이제 7위 그 순위는 네.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비가 엇갈렸던 경기였는데 두 팀 모두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고요. 한편 류재문 선수가 대구 선발로 나왔던 점이 좀 특별했어요. 네, 이날은 이제 직전 경기였죠. 찌바선 선수가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미드필더 김선민 선수의 짝으로 파트너로 이제 류재문 선수가 낙점을 받았는데요. 김선민 선수는 좀 더 이제 후방 3선에서 상대 공격을 좀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3백을 커버하는 역할을 중점을 뒀고요. 근데 류재문 선수는 골문앞 침투 등 좀 더 공격적인 네. 역할을 부여받고 충실히 수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득점까지. 세 번째 네. 득점까지. 사실 전반전에도 네. 뭐 기습적으로 이제 골문 앞에 침투를 해서 뭐 헤딩을 따내는 슈팅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후반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골까지 성공하면서 네.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신창무 선수가 이제 윙백으로 완전히 좀 적응한 모습이에요. 네, 이제 지지난 경기 울산전이었는데 울산이 3-1로 패했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황순민 선수 부상으로 신창무 선수를 이제 플랜 B로 이제 이병근 감독 대행은 이제 왼쪽 윙백 자리에 내세웠는데 그날 경기는 사실 조금 비도 많이 왔고 네. 약간 좀 이제 부진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은 조금 더 이제 그 자리에 대한 뭔가 고민이 많이 있었는지 좀 더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전에 이제 국가대표 풀백이죠. 김문환 선수와 계속적으로 맞닥뜨리면서 약간의 신경전도 보여줬고요. 두 선수의 그런 네. 부분의 모습들도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또 김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이제 과거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이제 화성FC 3부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부산으로 영입된 선수인데 사실 이제 전반전 선발은 사실 이정엽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네. 전반 이제 끝나고 약간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가 되었고요. 김현 선수는 이제 팀에 합류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바로 이제 경기에 나서면서 득점을 노렸지만 부산 자체의 이제 공격력이나 경기력 자체가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동준이나 김문환 등의 이제 빠른 측면 돌파에 이은 이제 연계 플레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현 선수도 득점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온 구성윤 선수가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습이에요. 네, 구성윤 선수가 이제 이날 골키퍼지만 이제 K리그 1호 본인의 1호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올 시즌으로 따지면은 이제 포항의 강현무 선수가 일류첸코한테 바로 연결하는 네. 그런 어시스트를 기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시즌 K리그 두 번째 골키퍼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윤 선수가 또 무실점 경기를 이제 본인의 K리그 네.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무실점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더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조현우 선수의 공백을 굉장히 완벽하게 메꿔주는 모습이에요. 네, 이날도 뭐 구승윤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이제 이병근 감독 대행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어시스트도 하고 뭐 선방도 많이 보여줘서 뭐 만족스럽다. 그리고 이제 팀의 중심을 수비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모습에서 이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조현우 선수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조현우의 약점이 커버된 것 같다며 굉장히 또 구승윤 선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 반응 보니까 현우가 눕고 뭐 이렇게 나기도 하면서 조현우 선수의 공백을 말끔히 지워버렸던 구승윤 선수고요. 정승원 선수도 쏠쏠하게 활약을 해줬어요. 네, 이날 이제 선제골과 류재문 선수의 세 번째 골을 도우면서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병근 감독 대행도 정승원 선수에 대한 칭찬을 또 한 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병근 감독 대행도 수원에서의 현역 시절 때 이제 풀백으로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저도 풀백에서 서봤지만 정말 힘든 자리다. 근데 이제 정승원 선수는 이제 축구에 눈을 뜬 것 같다. 그래서 참 대견하고 앞으로 더 높은 단계로 네.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라면서 이제 좋은 이제 칭찬을 굉장히 보여줬고요. 광명을 찾았다. 벤투 감독도 좋게 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 소속이긴 한데 이제 파울로 벤투 국가대표 감독도 정승훈 선수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는 한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을 잘 들으시네요. 소식통. 근데 대구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마냥 다 좋긴 했는데 이제 경기 막판에 네.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100% 완벽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지만 이제 후반 추가 시간이었죠. 김우숙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제 퇴장을 당했고 사실 이제 김우숙 선수가 그 수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선수인데 이제 최근에 부상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무너지면서 이제 좀 실점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대구가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은 이날 이제 퇴장으로 다음 경기에 좀 영향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사실 그 두 번째 경고를 받았던 파울 자체도 뭐 고의적으로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뭐 경기 미끄러지면서 그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게 또 상대 선수한테 파울이 가해지면서 그런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승리는 승리니까요. 대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3점. 4점. 이어서 세 번째 경기 만나볼 텐데요. 전북 대 서울의 경기. 전북이 3-0으로 승리하면서 4경기 만에 이제 무승에서 탈출을 했어요. 네, 한교원 이승기 구스타보의 연속골로 전북이 3-0으로 완승을 거뒀고요. 이날 승리로 이제 선두 울산을 승점 네. 3점 차로 맹추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은 3연패이자 4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지면서 여전히 이제 승점 10점에 머물고 순위도 11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수비 집중력이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제 올 시즌 내내 조금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수비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특히 이제 전반에 알리바이프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허벌질을 하면서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제 두 번째 실점 때도 이제 고강민 선수가 이제 이용 선수와의 그런 이제 1대1 네. 그 대결에서 네. 포지션은 잘 잡았어요. 잘 이제 자리 선점을 하면서 막았지만 네. 다리 사이로 이용 네. 선수가 크로스를 허용했고 네. 그 크로스가 이제 이승기 선수의 발 끝에 두 번째 골로 연결되는 그런 좀 뼈아픈 그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전북은 그래도 굉장히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네, 사실 이 전북의 공격력이 지금 뭐 올 시즌에 이제 닭공이라는 그런 네. 전북의 그 수식어가 뭐 좀 무색할 정도로 공격력이 조금 좀 부족해 보였는데 이날은 이제 후반에 특급 외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스타보와 바로 선수가 동반 출격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구스타보 선수는 이제 브라질 명문이죠. 그 코린치아스 네. 출신 선수고 이 선수는 이날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조규성 선수와 교체돼서 투입됐고 팀의 세 번째 골까지 기록을 했네요. 이 득점 자체는 이제 구스타보 선수가 워낙에 이제 헤딩력, 그 머리를 네. 쓰는 능력은 되게 좋다고 알려졌었는데 탄력 자체가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점프력이 굉장히 높았고 뭐 이날 득점도 굉장히 타점 높은 헤딩으로 네.
예, 상대 수비보다 뭐 머리 하나 더 뛰었던 그런 모습을 네. 볼 수 있었고요. 거의 뭐 농구 선수였어요. 예, 굉장히 높았어요, 진짜로. 예, 뭐 키도 이제 190에 가까운 89 정도 네. 되는 선수인데 뭐 탄력까지 좋으니 거의 뭐 상대 수비가 막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선수고. 신발의 스프링. 어, 뭔가 달아놓은 것 같은 네. 그런 예, 탄력을 보여줬어요. 아, 그 외에도? 예, 득점력 네. 외에도 뭐 문전에서의 연계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상까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예, 굉장히 왜 자기가 이제 본인이 특급 외인이라는 평가를 네. 받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어요. 네, 후반 23분에 이제 한기원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료들과의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네. 빠른 돌파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이제 측면 돌파로 서울의 그런 이제 측면 자원들, 측면 수비를 이제 손쉽게 허무는 장면을 보여줬고요. 어, 경기 후 또 기자회견에 바로 선수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제 수완지 시절에 기성용 선수와 이제 함숙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수완지에서 4년 동안 함께 기성용 선수와 어, 동료로 지냈고 또 그 당시 또 같은 건물에서 살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서울에 오기 전에도 이제 K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예, 같이 이제 K리그에서 밥도 먹자고 예,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 먹을지는 궁금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제 수완지 때 상대팀으로 만났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고요. 예, 그래서 그 경기를 이제 회상해 봤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제 기술과 이제 실력도 좋지만 특히 이제 체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느꼈던 점에 대해 네.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서 구스타보와 바로가 다시 한번 전북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요. 네, 이제 전북은 그동안 올 시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제 측면 공격에 대한 그런 무딘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두 선수의 합류로 굉장히 또 날카로워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득점력까지 올라가면서 닭공의 위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경기 모두 리뷰해봤는데요. 이제 곧 관중이 허용되잖아요. 어, 예. 다음 라운드 8월 1일부터 시작된 14라운드부터 네. 이제 관중이 그 경기장에 관중석 10%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고요. 야구는 이제 뭐 이미? 지난 주말부터 예, 관중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서 네. 거리를 유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가 목소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팬분들과 함께하는 14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